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의 영상 제목이 남편들이 딴 여자에게 눈 돌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수컷들에게 어디 이런 제목이 가당키나 할까요? 뭐 동물들처럼 뭐 주기적인 발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통 그 생각만 하는 그 수컷들의 습성을 생각한다면, 이 제목이 적당할까 하는 고민을 잠시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가방줄이 짧던 길던 사회적 지위가 높던 낮던 그리고 나이가 많던 적던 하여간 수컷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여자 생각뿐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리고 건강한 수컷의 그 성욕의 발현이라 할수 있죠. 수컷이 암컷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뭘 누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혼한 유부남이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 아내를 놔두고 딴 여자를 찾아 나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기혼자의 68%가 현재 배우자에게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명 중 거의 7명이 배우자에게 싫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어휴, 상당히 높은 수치죠. 70%.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지금 배우자에게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왜 배우자에게 싫증이 나는 걸까요? 우리가 프로포즈 하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면 지금 배우자에게 느끼는 이 감정이 아주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분 1초도 떨어져 있기 싫다고 말했었잖아요. 네가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일 만났다 헤어지는 그 아쉬움이 너무 크고 하룻밤도 참을 수 없을 만큼 그 그리움이 너무너무 깊어서 잠자리에서 뒤척인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야,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또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하고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영원을 약속한 부부가 되는 거죠. 크, 이 얼마나 멋집니까? 영원을 약속한 부부. 이렇게 배우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언제부터 배우자에게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냐면, 결혼 후 5년에서 7년 사이가 45.6%로 가장 많았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 생활 5년에서 7년 차, 요 사이에 배우자에게 싫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어가 불과 5년, 7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중년이 되어 가면서 부부 사이가 밍밍해져 갈 때쯤 우리는 권태기인가? 이런 말을 한두 번쯤 하게 되지만 이때를 제외하고는 사실 권태라는 말을 일상에서 쓰지 않죠. 뭐 소설에서나 뭐 나오면 모를까? 우리가 일상에서 권태란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정확히 이 단어의 뜻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본 듯 싶습니다. 권태롭다는 어떤 일에 싫증이 나거나 심신이 나른해져서 게으른 데가 있다란 뜻이래요. 무언가에 싫증이 나고 지겹고 귀찮고 의욕도 안 생기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인가 봅니다. 영어 표현을 빌자면 매너리즘인 거고 보링한 상태인 겁니다. 아, 매너리즘 이러니까 권태로움이 어떤 상태인지 확 느껴지지 않아요? 매너리즘.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없고 그 구태의연함이 지겹고 봐도 무덤덤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남녀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멋진 모험이 시작되는 거라 할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 그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는 것은 마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 같은 강한 긴장과 설레임을 주죠.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결혼 생활에서 매너리즘을 느낀다는 것은 그 모험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라는 한 우주를 설레임 속에 탐험하는 것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남편들이 보이는 권태기의 징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남편의 권태기 징후 첫 번째, 아내의 성격과 행동이 밉게만 보입니다. 아내가 뭘 해도 밉게만 보입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게 밉고 화가 나요. 사랑스러웠던 그 애교조차도 이젠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죠. 아니, 아직도 자기가 귀여운 줄 아나 봐, 이거. 아우, 짜증나. 아니, 당신이 지금 몇 살인데 그런 애교를 부려. 어울리지도 않게. 아이고, 치워져루. 아내는 온통 밉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냥 그 덩어리 자체예요. 아유. 남편의 권태기 징후 두 번째, 부부가 함께 하던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집니다. 연애 시절부터 언제나 같이 손을 잡고 걸었던 그 두 사람이 언젠가부터 손도 잡지 않고 밍숭밍숭 그냥 같이 걸어갑니다. 어색하지만 손도 잡기 싫어요. 부부 동반 모임은 말할 것도 없고, 아 그렇죠,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사실 이건 뭐 권태기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끝나기 시작했지만, 하여간 남편은 이제 마트조차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남편이 뭐 잠자리는 하겠어요? 잠자리도 안 하지. 등 돌리기 자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권태기 징후 세 번째, 아내에 대한 지적질과 비난이 늘어납니다. 아니, 밥상머리에 앉아 반찬 맛이 왜 이러냐부터 시작해서 잔소리로 아내를 그냥 들들 볶습니다. 이게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딱 있죠.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하냐, 응? 운동 좀 해라, 그 배 나온 거 그게 뭐냐, 아유 꼴도 보기 싫다, 응? 어찌나 그렇게 아내의 아픈 곳을 잘 찾아내는지. 아주 남편의 지적질은 아주 아내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에휴, 못된 것들. 남편은 이렇게 심술을 부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걸까요? 아, 그렇다면 참 잔인한 노릇입니다. 남편의 권태기 네 번째, 아내와의 대화를 피한다. 아마 이쯤부터일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그냥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 쥐고 TV만 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뭐 소파에 눕는 거야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하반신을 못 쓴 사람처럼 누웠던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주 붙박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시켜도 대답은커녕 눈길을 쫓아주지 않죠. 눈길을 쫓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말을 걸기도 그렇고 아내는 남편 눈치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루 종일 가산일에 시달리면서 남편 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내로서는 허탈하고 외로워지죠. 이게 뭔가 싶어질 겁니다. 아내들도. 자, 이제 징후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남편의 권태기 징후 다섯 번째,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합니다. 후회까지 해요. 남편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사라진 듯 싶습니다.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미로의 한가운데 던져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조차 없는 그 감옥에 갇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꽉 조여옵니다. 모두 이런 게 아내가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런 것 같아서 그냥 결혼을 후회하게 됩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는 아내는 인생의 반려자가 아니라 이젠 족쇄로 생각되는 거죠. 이렇게 재미없고 나른한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젠 그 궁리가 시작되는 거죠. 남편의 권태기 징후 여섯 번째, 다른 여성에게 눈길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모험을 안겨줄 새로운 여성을 찾게 되는 거죠. 배우자를 잘못 만나 무미건조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이 결혼 생활에서의 그 실패를 만회할 새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더 예쁘고 애교스럽고 청순하고 말이 통하면서 피부가 탱글탱글하고 그냥 몸매까지 죽여주는 새 여자를 갈구하게 됩니다. 아휴,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뭐 이젠 회사에 직급도 올라갔겠다. 차도 있고, 뭐 대출이 좀 껴있긴 하지만 집도 하나 있고, 총각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워졌으니까 이제 이 황폐해진 정신 세계만 바꾼다면 보나마나 멋진 인생으로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 여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본격적으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거든요. 아주 위험한 시기죠. 남편들이 이런 징후를 보인다고 해서 남편들의 권태기가 남편의 잘못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아내의 잘못도 아니죠. 남편은 그 권태기를 아내 탓으로 돌리지만 아내 탓은 아닌 거예요. 아내 탓일 수 있나요? 살다 보면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무료하고 싫증나고 그냥 거기서 탈출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이건 마치 회사에서 일 잘하고 있고 진급도 따박따박 동기들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주고 있고 동료 선후배하고도 잘 지내고 있지만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가기 싫을 때가 있고요. 회사 일이란 게 어제가 오늘 같고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을 때니까 아주 지겨울 때가 있거든요. 신발 신고 회사 간다고 나섰는데 등산을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극장 가서 영화를 보고 싶을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결혼 생활에서 느껴지는 이 권태로움도 그런 거랑 비슷할 수 있어요. 익숙한 것에서 느껴지는 지루함? 뭐 이런 거죠. 결혼 생활에서의 권태기라는 것이 뭐 어렸을 때 홍역 한번 앓으면 그 면역이 생겨서 평생토록 홍역은 뭐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결혼 생활 5년차에 왔다고 그래서 다시 안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부부가 노력해서 잘 넘어갔지만 15년 차에, 뭐 20년 차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위험천만한 권태기라는 놈을 대비해서 부부는 항상 결혼 생활이 활기 넘치고 새로움이 하나둘씩 끼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생활이 지겨울 새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이 노력해서. 함께 운동도 하고. 뭐 프로젝트도 만들어서 같이 해보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말처럼 쉽냐 너무 교과서적인 해결 방법 아니냐 이상적인 얘기만 한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모든 성공 법칙은 단순 명료한 겁니다. 너무 흔하게 들어봤고 단순해서 또 들어보면 아이 쟤, 또그 소리야 이렇게 헛웃음이 나오는 게 성공 법칙이라고요. 아이, 얘도 뭐 새로운 거 없네. 이야기 들어봤더니 뻔한 얘기 또 하고 있네. 보세요, 여러분들. 성공 법칙이 뭡니까? 목표를 정하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집중해서 꾸준히 해라. 뭐 이거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많은 성공 법칙 사람들이 얘기한 걸 집약해서 하나로 만드는 말입니다. 다이어트 법칙 많죠? 세상에. 무슨 키토도 있고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바나나 하나만 먹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이어트 방법들이 많지만 다이어트 성공 법칙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이거면 되는 겁니다. 이 단순 명쾌한 것을 못하니까 세상에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했다, 이것 따라했다, 저것 따라했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권태기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부부가 대화도 많이 하고 재미있는 일을 서로가 많이 벌려서 싫증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새로움이 새록새록 나오도록 말이죠. 새로운 성공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성공의 관건은 그냥 듣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냐, 이 차이뿐인 거예요. 권태기가 찾아와도 이를 부부가 함께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알고 싶으시다면, 제 지난 영상, 남편은 이런 아내와 살고 싶다 편과, 또 반대로
아내는 이런 남편과 살고 싶다 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의 욕구를 채워지면서 살면 서로 권태기가 찾아왔더라도 그냥 스치듯 지나갈 수 있거든요. 뭐야 이거? 여보, 방금 지나간 거 뭐야?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 25년 차입니다. 서로가 얘기해요. 야, 난 너랑 이렇게 오래도록 살지 몰랐다. 아내도 얘기하죠. 그렇게 똑같이. 하지만 저희는 지금도 점심때조차도 함께 만나 재잘거리며 놉니다. 같이 점심 먹고. 그 한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또 퇴근 이후를 약속하며 헤어지죠. 저희라고 권태기가 왜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키득거리다 보면 왔다가도 그냥 가버립니다. 무난하게 넘길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배우자와 재잘재잘, 키득키득, 마치 동창 만나 떠드는 것처럼 즐거운 시간으로 가득 찬 결혼생활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